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7기가 어느덧 출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난 3년간의 자취를 돌아보고 남은 1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최영욱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 11월 말에 3,600만 명에 대한 예.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재임 이제 3년 차례 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동구가 그래도 그동안 인구 감소 도시에서 예. 인구 증가 도시로 예. 극적인 전환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59개 전국 자치구 중에 예.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인구 구조도 지금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쉬운 점은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구가 한때 그 부산의 정치 경제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침체를 딛고 새롭게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인 동구의 이바구페이가 예. 많은 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동구의 지역화폐 현황과 또 향후의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를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예.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좀 애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지난해에도 한 209억 정도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히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인센티브를 10%씩 계속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6월 말 현재까지 예. 90억 이상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코로나로 힘드니까 예.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10%를 더 예, 주는 것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넘어서서 특별가맹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예. 특별가맹점들은 자체의 추가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센티브 10%에 특별가맹점에서 3%에서 5% 정도 더 주게 되면 예. 소비하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그쵸. 돌아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요 대형 병원들이 모두 건강검진하게 되면 이 만 원의 이래 추가로 이래 예. 해주는 그런 혜택도 이제 예, 혜택을 지금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화폐가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활용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품위 유지 수당도 월 1만 원씩 이렇게 지역화폐를 통해서 저희들 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정착화 돼가지고 어르신들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난지원금도 예.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이 되죠. 예, 40억을 투입을 했는데요. 예. 굉장히 그 당시는 우리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또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민원현장기동팀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운영 방식과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민원현장기동팀 지난 3년 동안 1,500건의 민원을 해결해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를 이렇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민원을 제기하든가 예.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통장님도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동해에 동사무소에 전달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럼 동장님들이 다시 이제 우리 학대 간부회의에 참여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럼 그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해결하는데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부서에서 딱 그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면 괜찮은데 네. 대개 민원이 여러 부서가 겹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원에 대한 어떤 그동안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들은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면 바로 이 기동팀이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즉각 나가서 바로 해결할 수 있건 바로 해결하고 그다음 최소한 우리가 높은 계단길에 문제가 있어서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 그건 대개 일주일 내에 저희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즉각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고 좀 중장기적인 그런 거 사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줌으로써 네. 주민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민원에 대한 그 이 분란의 여지가 네. 점차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나간 예.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예,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주민분들의 반응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현장 기동팀의 대표 전화번호를 예. 그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혹시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좀 메모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49-9000번입니다. 예. 여기 전화하시면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기동팀이 즉각 달려가서 여러분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네, 440번에 9000번 네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민원 현장 기동팀처럼 동구에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이 외에 또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가장 큰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 공공 일자리를 인구 비율로 따져서 부산 시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 그 맞춤형 취업,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위해서 저희들 일자리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 되면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그런 갈증도 좀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마을 사서라든지 마을 강사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에너지 전략을 위한 그린 컨설턴트 그리고 우리 갈등 조정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예. 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직 청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이바구 컴퍼니라는 것을 예. 7월 달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대개 보면 지역에 일하고 계시는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년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간단 나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 혜택이 좀 고루고루 돌아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아이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그룹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복지 수준을 부산에서 최고로 이렇게 높여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행복한 교육을 예.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인구 증가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네네. 특히나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북한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네.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동구에서 좀 살고 싶어서 집을 구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예, 뭐 이렇게 동구로 이사 오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역동적인 젊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이렇게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 우선은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량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LH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그게 청년 행복주택이 지금 한 400세대 정도 들어올 애중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산역 앞에 그 KT 공간에 지금 300세대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이제 주거 공간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아울러 수정동에 있는 동구 그 문화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LH하고 지금 이제 곧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만은 거기에도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공동주택 지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거 공간이 확보돼야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아울러 저희들이 이제 초량 3동 지역에 공동육아와 젊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어울림 복합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 수정산 체육공원 위쪽에 정말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 신개념 놀이터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각동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해서 저희들 일단 세계소는 오픈을 했고요. 향후 저희들 골목길 놀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놀이 공간도 확충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동일중앙초등학교에 아이들 스쿨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부터는 이제 성남초등학교에 2호 스쿨버스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꿈은 동구 전역에 이 아이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운행이 돼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동구청은 지난 1일 2021 코로나 위기 관리 글로벌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산시 구군 중에 최초로 감염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예.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써 우리 동구도 확진자가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텍사스 거리도 있고요. 또 성소수자 거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종교시설도 좀 밀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취약한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인별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로 대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 고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번 이제 뭐 시설 점검이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역학조사 이런 걸 한다고 굉장히 그 많은 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떻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 센터도 최초로 새롭게 건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서울에 이제 작년에 구로 쪽에서 우리 콜센터 감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콜센터들을 다 점검을
했죠. 네. 방역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또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주민들 불편과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불편이 있지만은 요 과정들 조금만 함께 견디 나가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코로나 발생 초기 단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잘 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지난 1일에는 2030 큰 걸음 동구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동구의 네. 미래상을 공개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크게는 지속 가능한 사람이 넘쳐나는 활력 있는 도시를 큰 목표로 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제 단위 목표로 우리가 이제 그 포용 도시, 또 활력 도시, 생활 도시 이 세 가지의 그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그 우리가 저 포용 도시라 하면 우리가 이 어르신과 아이, 뭐 청년과 여성 또 취약계층과 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분들의 모든 삶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잘 사는 분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위한 도시 공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저희들이 이제 북항 재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북항이라는 공간과 삼복도로 공간이 서로 굉장히 그 서로 유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항의 개발 이익을 삼복도로 돌려서 삼복도로에서도 충분하게 도시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스마트 IT 기술들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개선해 나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력이 넘치는 네. 그런 도시들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활 도시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5분 거리에 예. 도서관이 있고 또 10분 거리에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돌봄센터가 있고 또 15분 지나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한 이 문화예술과 놀이와 이런 또 도시숲과 이런 것들이 어울려줄 수 있는 그런 생활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힘드시죠. 정말 저희 동구가 그래도 코로나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로라면 올 연말쯤 되면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오게 됐기를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희망합니다. 앞으로 저는 주민들과 함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은 1년 동안 주민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행정을 펼치고 또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도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